네, TV 부문 남녀 최우수 연기상. 시상에는 전년도 수상자이신 배우 강하늘님, 김희애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하늘입니다. 아, 선배님, 이렇게 선배님과 한 자리에서 시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너무 연기를 잘하셔갖고 오랜만에 특급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아, 정말 오랼만에 그 명대사를. 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지만 오늘 선배님의 특급 칭찬을 받으실 분들은 제가 아니라 우리 백상예술대상의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이겠죠. 네, 어떤 분들이 후보신지 보셨나요, 선배님? 네, 너무나 당연한 분들이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가끔은 저도 배우지만 이분들이 연기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연기가 아니라 그냥 그 배우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희애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기가 아닌 연기를 보여준 배우, 아니 연기를 넘어선 연기를 보여준 배우분들, 네, 그분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주인공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후보 만나보시죠. 예, 발표하겠습니다. 제57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괴물의 신하균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발을 가진 이동식 역을 최고였고 고마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항상 저를 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후배님들, 제 마음으로는 이미 모두에게 트로피를 전해드렸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제57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네, 펜트하우스 김서연님 축하드립니다. 시즌 1, 2 이어오면서 정말 단 한 카트도 소라천서진 팀 모든 팀들 너무 고맙고